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푸조 5008 그 9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사용기에 대한 동영상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뭐 먼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차를 고민해서 사가지고 9개월 동안 타봤어요. 실제로 타보면서 물론 뭐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스펙들 여러 비교 사이트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차에 실제로 운행하면서 편리했던 점, 좋았던 점, 그리고 좀 단점이었던 점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예,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이 차를 사면서 참 인상적이고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드미러예요. 사이드미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게 보통 우리나라는 옆에 차가 바로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열어야 되는데 스마트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와서 혹은 뭐 근접하거나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펴져요. 시동이 이제 준비 상태로 들어오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웰컴 모드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펴지는데 이게 펴지면 요 사이로 걸어들어가기 되게 좁아서 걸리적거릴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물론 세팅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손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다 들어와서 차문을 열 수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웰컴 라이트라고 그러나요? 불이 들어와서 여기 좀 조금은 잘 안 보이는데 불이 들어와서 요 밑에 그러니까 내릴 때 이건 보통 탈 때보다 내릴 때가 더 좋더라고요. 어두운데 차를 세우고 내릴 때 문을 열면 이 부분이 밝게 비치니까 발 밑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리모컨에 보시면은 잠그는 것도 있고 열리는 것도 있는데 열리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열립니다. 멀리서도. 그래서 차가 열 받았을 때 멀리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 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멀리 갔는데 창문을 안 닫고 내렸다. 그러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닫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어쿼드 탈 때 어쿼드는 요게 옛날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내리는 건 있었어요. 올리는 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한데 이런 것들은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있으니까 아마 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요긴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차를 타볼까요? 자, 차 안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이제 시동을 걸 때 보통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시동을 거는데 얘는 살짝 한번 누르면 작동이 안 해요. 이게 푸조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누르면 일단 제가 들어온 지 좀 돼서 다시 꺼졌는데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그때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스위치가 좀 낯설 수는 있지만 뭐 익숙해지면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출발할 때 보통 이렇게 시동 키면 차에서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그 안전벨트 매라는 경고음이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처음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어느 속도 이상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매는데 이게 왜 저한테는 편리하냐면 저는 운전을 하고 안전벨트를 바로 매는 게 원래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출발하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동시에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이건 저한테는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솔직히 내가 뭔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경고음을 그렇게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아주 심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상태에서 파킹 브레이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게 되면 이런 경고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음도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차에 또 하나는 코너를 돌 때 코너 라이트가 켜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리면 왼쪽과 오른쪽에 등이 있습니다. 뭐 헤드라이트 이렇게 돌아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헤드라이트 자체가 돌아가진 않고요. 이렇게 핸들을 꺾게 되면은 양쪽에 등이 하나씩 더 있어서 불이 켜집니다. 요게 회전할 때 의외로 안쪽 그 코너 안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라이트가 꽤 괜찮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기능들이 대부분 들어있거나 아니면 헤드램프를 돌려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편리한 뭐 신경 안 쓰는 듯 필요한 운전한테 필요한 요소들을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참 괜찮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렁크인데요. 이거는 요즘 차들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키를 갖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차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지나가다가 자꾸 열리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보다도 요 발로 차서 여는 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 굳이 뭐 누르지 않아도 발로 차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발로 문을 잠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발로 해서 문을 닫으면 문만 닫히는 게 아니라 차도 락이 걸려요, 동시에. 그래서 짐이 많거나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고 세팅하고 짐을 들고 발로 차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편리해요. 네, 아 그리고 또 이거 운행하면서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탑앤고인데요. 스탑앤고가 요즘 뭐 웬만한 차에는 다 들어있어요. 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스탑앤고가 좀 이질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타봤던 스탑앤고가 들어있는 차들은 첫 번째로는 좀 멈추고 나서 한 테포 쉬었다가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엑셀을 밟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띄고 조금 있다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레이크에서 악셀로 전환할 때 한 테포 좀 쉬어줘야 되거나 좀 여유를 좀 부려야 돼요. 그리고 쓸 때도 한번 멈추면 뭐 조금 앞으로 간다고 해서 다시 조금 갔다가 다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다시 꺼지거든요. 그래서 스탑앤고가 상당히 불편해서 다른 차에서는 스탑앤고를 거의 쓰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꺼지고 오히려 엔진이 더 손상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차는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는 심지어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데 시동이 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지그시 이렇게 쭉 밟으면 어느 단계에서는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스탑앤고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계속 몰면서 제 브레이크 밟는 스타일 그런 패턴 때문에 처음에는 스탑앤고 시동 꺼지는 타이밍이 너무 먼저 꺼지거나 이래서 좀 불안하다고 느꼈었는데 한 1, 2개월이 안 돼서 제 브레이크 패턴을 인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ECU가 그런 거를 좀 감안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는 늘 하던 대로 그대로 그 운전을 해도 브레이크를 꾹 밟고 그러니까 한번 슬쩍 멈췄다가 다시 꾹 밟을 때까지 시동이 안 꺼지는 그런 그 인식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스탑앤고를 지금은 계속 켜놓고 씁니다. 또 하나는 이 차는 스탑앤고를 끄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에 메뉴를 한참 찾아 들어가서 스탑앤고 기능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탑앤고를 꺼야 되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켜놓고 깡 무시하고 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스탑을 했다가 스탑을 해서 시동이 꺼졌다가 잠깐 조금 앞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탑앤고가 늘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습관,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핸들을 꺾으면 스탑앤고가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턴을 하려고 멈췄으면 스탑앤고 때문에 엔진이 꺼졌어요. 근데 제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기 시작하면 다시 시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출발해야 될 때 시동이 안 켜져서 딜레이 타이밍이 있어서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약간 뭐 조금의 내가 액션을 취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바로 엔진이 켜져서 달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진짜 멈춰 있을 때만 엔진이 멈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탑앤고 기능은 상당히 잘 셋업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추돌 방지 기능이 있어요. 이 차가 기능은 있는데 뭐 딜러도 잘 모르고 설명서도 잘 안 돼 있고 홍보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참 그 낯선 경험을 한번 했어요. 뭐냐면 저는 직진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한 대가 왼쪽에서 불법 좌회전을 해서 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얘가 추돌 경고음이 빡빡빡 울리고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저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는 했는데 충분히 밟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강제로 브레이크를 진행시켜서 차를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추돌 방지 기능이 오토바이까지 인식할 정도면 생각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돌 방지 기능은 정말로 꼭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모든 차에 의무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완벽하게 세워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연찮게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조건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바로 경고를 해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반사적으로 제가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서 그게 작동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미리 경고를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돌 방지 기능은 상당히 훌륭한 기능이었고요. 또 하나는 차간 거리가 좁아질 때도 가끔 경고가 날 때가 있어요. 뭐 차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얘가 인지하고 있던 차간 간격이 갑자기 이제 좁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울리진 않습니다. 재밌게도 앞차가 진행하고 있는 속도랑 내가 진행하고 있는 속도랑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다시 말해서 조만간 거리가 가까워질 거라고 판단했을 때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생각외로 신뢰성이 좋아요. 그래서 아, 제가 들어와서 나랑 부딪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김없이 추돌방지 경고가 떴고요. 아, 제가 들어와서 잘 빠져나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경고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추돌 방지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연비일 겁니다. 연비는 정말 무시 못해요. 일단 엔진이 작죠. 1.5리터고 그 상황에서 아주 모든 것들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서 공인 연비에 비해서 실제 운행했을 때 연비는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시내에서 주행했을 때는 공인 연비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연비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기름 탱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2000cc 세단보다도 작은데 실제로 가득 채워가지고 1000km 이상 운행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장거리를 뛰었을 때 경우에요. 그러나 시내 주행만 한다고 해도 시내 주행만 하게 되면 여기서 제가 평균 속도 나오는 거 보니까 20km/h를 넘지 않더라고요. 보통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도 꽤 훌륭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지방에 저희 처갓집이 진주여가지고 좀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가기 뭐하니까 몇 군데 들려서 여행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가족을 다 태우고 5명이 타고 그리고 짐을 싣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달려서 가서 관광을 하고 진주에 가서 또 며칠 돌아다니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대략 한 1000km 정도 조금 모자라거나 1000km가 조금 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한 번 기름을 가득 넣어서 완료한 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기름을 쓰는 차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에 있어서만큼 정말로 훌륭한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오토와이퍼 기능이에요. 물론 오토와이퍼 기능은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 기능이고 뭐 우적 감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작동되는 그런 형태의 와이퍼는 꽤 많은 차들이 장착하고 있고 기본품 중에 하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한 번만 작동해 주면 오토와이퍼가 작동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오토와이퍼를 작동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이퍼를 작동한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조작이 기본은 오토가 기본이에요. 거기서 내가 뭔가 변화를 줄 때만 수동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오토와이퍼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그 땡기면 한번 와이퍼가 작동돼요. 임의로 내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쓰기가 상당히 편리한 편입니다. 그런 기능들은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토 그 하이빔이라고 그러죠. 상향등도 오토 상향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둡거나 아 상향등을 좀 켜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뭐 내가 뭘 조절하지 않고 그냥 오토로만 놔두면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저쪽에 차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어김없이 꺼져요. 그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다른 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나는 좀 밝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오토 그 하이빔 자체를 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끄는 걸 자꾸 까먹어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어두워도 그냥 어두운가 보다 그러고 갔는데 얘를 타고 나서부터는 자동으로 해주고 자동으로 꺼주니까 신경 안 쓰고 타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밝고 편하게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기아 변속 봉이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마음에 들었고 버튼식이 요즘 유행하긴 하는데 버튼식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누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누를 수도 있고 뭐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아봉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를 위해서는 요 형태가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모양 자체가 앞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쪽으로 가려면 누르는 게 맞나. 땡기는 게 맞나. 고민스러웠는데 조금 적응되고 나서부터는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누를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그 기존에 변속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뀌는 변속이 들어갈 때는 옆에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길 때는 이렇게 땡기면 드라이버로 가고요. 누를 때는 노말까지는 가는데 후진 기어를 넣고 싶으면 이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야 이걸 눌러 언제 눌러 막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생각보다 익숙해지면 쉽게 돼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 적절해서 앞으로 밀 때 엄지가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리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귀신같이 잘 만든 그런 핸들 그 뭐라 그러죠? 기어 시프트라고 하나요? 기어봉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조금 다른 차들보다는 좀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리뷰하시는 분들도 이게 잠깐 타보는 거기 때문에 세팅법이나 이게 좀 낯설어서 난감해하시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오랫동안 타보면 크루즈 컨트롤이 생각보다 직관적이고 키들이 다 각각의 역할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키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키들이 하는 역할들이 나눠져 있어서 의외로 좀 간단히 세팅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구석에 있는 거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따로 뺐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돌리는 키가 있어요. 이게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끄고 하는 그 스위치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 꺼지는 거고 위쪽은 리미트라고 해서 얘가 그 도로 표지판에 속도 제한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지금 도로는 뭐 50km 도로다, 80km 도로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데 그걸 인식하는 기능을 키고 끄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꺼지고 리미트는 읽는, 그래서 표시해주는 그런 모드고, 맨 밑으로 내리게 되면 크루즈를 키고 속도 제한 속도도 읽어주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건드려요. 크루즈 켜놓고 다니면 세팅하기 전까지는 안 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많이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키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시죠? 근데 이 뒤쪽에도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세팅은 이제 속도 세팅은 이 두 개로 해요. 그래서 위로 하면은 속도 올리는 거, 밑으로 하면 속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세팅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얘가 그 도로 속도 제한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바로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80km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이 세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로 바로 세팅이 되는데, 이 메모리 버튼을 두 번 연속해서 눌러주게 되면 80km 도로면 80km로 세팅해주고 100km 도로면 100km로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30km 미만에서는 세팅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서는 세팅을 통해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 속도계에서 리미트 속도를 읽었거나 한번 세팅한 적이 있다 그러면 단지 크루즈 컨트롤 버튼 요거 한 번만 눌러주면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키가 좀 복잡하고 처음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안 보고도 조정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세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손의 감각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 크루즈 컨트롤의 특징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어서요, 이 차간 거리, 갭을 그 세팅할 수가 있어요. 차간을 가까울 때, 중간, 멀리.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인식률도 좋고요. 중간에 차가 끼어들거나 그랬을 때도 적정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간격을 다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은 대단히 만족스러워요. 예전에도 크루즈 컨트롤 몇 가지 써보긴 했는데 최근에 나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많이 써보진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정도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좀 쓸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장거리라거나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크루즈 컨트롤을 키고 다녀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속도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 세팅해 놓고 달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제예요. 이 차는 방향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메뉴에서 보시면 방향제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제를 누르게 되면 세 가지 타입의 방향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금 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많이 사라지긴 사라졌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중이나 약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한 4, 5개월 정도 원활하게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번부터는 강으로 놔야지 조금 냄새가 날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환기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혹은 히터가 작동되어 있을 때 바로 향이 돌아서 생각보다 적은 향으로도 꽤 넓은 공간에 잘 퍼지는 그런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이 방향제 위치는요, 이쪽에 있어요. 콘솔을 열어보면 이쪽 안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카트리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카트리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푸조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안에는 고체 타입의 방향제가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다른 향을 안쪽에서 선택해서 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제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치명적인 거는 이놈의 카트리지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얘를 하나 사서 갈아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를 사기 위해서 미리 서비스 센터에 주문을 해놔야 되고요. 나중에 가서 픽업을 해와야 된다는데
가격이 대략 8만 원이 좀 넘어요. 제일 저렴한 형태로 구매한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어서 카드리지를 한번 뜯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형편없을 정도로 적은 양의 방향제가 들어있어요. 향은 참 마음에 드는데 요 구슬 메달 들어있는 이 방향제한테 이렇게 비싸게 받아먹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조를 해서 요게 다 카드리지가 빠지거든요, 하나씩. 그래서 다 분해해서 방향제를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향은 정말 좋고 이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방향제의 향기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일반 여기 외부에 다는 방향제보다는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때그때 향을 바꿀 수 있다는 데서 되게 만족스러운데 카드리지가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뭐 직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직구로 해도 한 7만 원대 이하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기능인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푸조에서 푸조코리아 뭐 한불 모토스인가요? 거기서 이거는 좀 저렴하게 다양한 향으로 뿌리면 좀 어떨까? 이것도 팔아도 꽤 괜찮을 텐데 최소한 뭐 한 5만 원 정도만 돼도 그냥 고민 안 하고 사서 쓰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용한 9개월 동안 사용한 푸조 5008에 대한 간단한 편의점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저는 만족스러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니까 제가 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였던 건 분명해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는 가장 적절한 차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도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인식 못한다는 점에선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기능들을 끄고 싶거나 안 쓰고 싶은 것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렇게 뭐 한 1년에 한두 번 써야 되는 기능들이라면 과감히 뺐다라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이 차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몇 가지 옵션들이 아예 선택할 수 없다는 것들이 좀 아쉬워요. 엉뜨라고 그러죠, 이렇게 열선 기능. 그래서 뜨뜻하게 시트를 데펴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쿨링하는 거, 그 통풍 시트는 기본 아이템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선택한 차는 천으로 되어 있는 시트예요. 가죽 시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거나 덥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엉뜨가 있고 통풍 시트가 잘 발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죽 시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천 시트가 뭐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들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오히려 차에는 더 좋은 그런 그 재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 퍼포먼스, 성능 이런 거에는 저는 만족스럽지만 아마도 좀 더 그 과감한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흡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사양이라고 생각해요. 확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아마도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같이 좀 얌전하게 이렇게 운전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이 도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푸조 5008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해 본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5008 9개월 동안 사용했던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실사용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